대구시에서 수년간 한국노총 일부 간부들에게 대가성 해외여행비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내용 김현탁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대구시의 예산으로 한국노총 일부 간부들에게 세금을 퍼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서 대구시의 예산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한국노총 소속의 대구시 환경 분야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개 구군청의 환경 공무직 분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인데, 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해외여행을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다녀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간부들이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는 건데요. 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확인된 겁니까? 우선 저희가 확인한 게 2011년도부터인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중국 북경에 간 것으로 보이고 한 명을 갔었고, 70만 원부터 적은 금액을 시작해서 매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쓰였던 게 2016년도에 보면 10명이 가게 됩니다. 8개 구군청에 아울러서. 그때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는데, 소요된 예산은 지금 1,1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128만 원이 예산이 사용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3천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건데요. 돈을 준 대구시와 8개 구군청, 그리고 돈을 받은 간부들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 공식적으로는 대구시와 8개 구군청 그리고 뭐 한국노총의 그 대구시 환경 분야 노동자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 어떤 사유로 가게 된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절차를 통해서 사법적 판단까지도 끌어내겠다는 건가요? 예, 솔직히 이것을 알게 된 자체가 저희가 이제 소수 노조로 저희 민주노총 분들이 그 환경 그 공무직으로 계시는데 현장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 같다. 근무할 때 갑자기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해보니까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명백한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좀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 해외여행 가는 시기가 사실적으로 관계를 뭐할 수는 없겠지만, 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해외여행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응성 제공이 아니냐는 내용과 부당노동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우리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책임 있는 분들의 어떤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해당 관계자들의 인정과 함께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탁 민주노총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